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또 어디를 가고 있냐? 북이리에 또 가고 있습니다. 북이리에 지금 꽃이 피었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꽃핀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오전에는 비도 왔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나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빨리 찍어서 내일 올려드려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스케줄 잡아서 이렇게 놀러 오실 분들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오늘 나가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댓글 보다 보니까 여기 뭐 북이리에 대해서 뭐 자세한 정보 이런 거 원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파란창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이제 정보 많이 있고요. 벚꽃 명소라고 좀 알려진 곳인가 보더라고요. 정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중교통으로는 오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가용으로 오셔야 하고, 춘천 시내에서는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내비게이션 찍으면 1시간 가까이 나올 겁니다. 춘천 IC에서는 춘천 IC에 내려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춘천 북이리 벚나무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벚나무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북이리에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요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날씨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합니다. 춘천 지역 날씨가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에 좋을 거라고 하니까 나들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토요일 일요일에, 토요일에는 좋음, 그 다음 일요일에는 보통 뭐 이 정도 수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북길이 벚꽃길을 구경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 날씨 좋고 요새 봄이니까요. 네, 2022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